3탄도 아직 머리를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자, 어디까지 하고 왔냐면요. 여기 부분 늘림없고 줄임없이 가기로 했잖아요. 여기 3단 더 뜨고 왔어요. 49코 3단, 18, 18단까지 49코로 가고, 그리고 눈도 그냥 달아왔어요. 눈은 뭐, 항상 말했듯이, 저는 이거는 뭐 부직포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인형 눈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돈도 없고 뭐살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실로 이렇게 별 모양을 꿰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방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눈알 모양이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늘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별로 안 이뻤는데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귀도 참 달고 왔어요, 귀. 생각보다 좀 커져버렸네요. 작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열쇠고리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열쇠고리로 하기엔 너무 커버렸어요. 그냥 인형으로 그냥 만들어. 열쇠고리 하지 말까? 열쇠고리 할까? 아무튼, 코 만들게요. 코는 살짝 옆으로 타원형이잖아요. 이 주황색 실을 쓸 건데 타원형이라 동그랗게 원형뜨기로 하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로 할게요. 하나. 이땐 좀 촘촘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때는 3호 있으면 3호 쓰시게요. 저는 3호 쓸게요. 사슬을 하나, 둘, 셋 떠준 다음에 기둥으로 잡는다 싶을 정도로 하나를 더 떠줘요. 네 개를 떠준 다음에 네개 떴죠. 네개뜬 다음 그코그 바로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넣고 요요 사슬에 넣고 하나 그리고 두개 뜰게요. 두 개. 그 코에 두 개. 그럼 다음 그 다음 사슬에 넣고 그 다음 사슬, 세 번째 사슬이죠? 거기에다가, 하나, 두 개. 그러니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죠? 그 면을.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 코에, 넣고 그 다음 코에 또 떠주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개 코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코. 그러면 여기 일곱 번째 코에 넣고 뺄 거예요. 또 저번 영상 확인하니까 와우 막 밖에서 막 했더라고요. 잘못 보신 분들 죄송해요. 아마 이건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코에 뺐어요. 뺐습니다. 이게 코가 될 거예요. 코 꿀꿀 이렇게 해서 꿀꿀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타원형이 살짝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사슬 하나 둘셋네 코를 떴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둥으로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기둥 코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이 위쪽에서 두개 쓰고 하나 쓰고 두개 쓰고 보이죠? 그러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하나 떠주고 요 코가 요 처음 코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된 거예요. 뭐라는지 모르시겠죠?
하면 알아요. 그대로 영상 따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콧구멍 만들 거예요. 콧구멍. 콧구멍은 요색실, 갈색실 쓰기로 해요. 적당한 위치 잘라주고, 눈하고 똑같이 만들 거예요. 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 영상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갈색을 뗐는데, 이걸로 다 해버리면 너무 두꺼워요. 술을 놓는 식으로 할 거니까, 이게 네 가닥이거든요. 네 가닥이면 두 가닥을 뽑아요. 그래서 두 가닥을 뽑은 다음에, 제가 했던 그 바늘, 돗바늘 말고, 그냥 바늘 있지요. 수놓는 바늘로 해서, 실을 끼운 다음에, 이야, 꿀꿀꿀꿀. 꿀꿀꿀꿀. 실을 끼운 다음에, 이제, 붙이기 전에 여기서 할 거예요. 붙이기 전에. 붙이고 난 후에는 두 번, 여기, 살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를 두번 뚫어야 되니까, 여기서 하고 붙여버릴 거예요. 자, 콧구멍 만들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자, 여기다, 넣고, 십자가, 아니, 열십자 만들어요. 열십자 꿀꿀꿀. 꿀꿀꿀. 여러분, 돼지가 진짜 똑똑한 동물인 거 아시죠? 동물 중에 돼지가 제일 똑똑한 거 아시죠? 동물농장 저자가 누구시죠? 1984 하신 분? 무라카미 하루키 말고요. 그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거 소설 읽어보셨어요? 적잖이 충격이었죠. 전 돼지가 제일 똑똑한지 몰랐는데. 깔끔하기도 엄청 깔끔하대요. 자, 이렇게 해서 열십자 만든 다음 또 열십자를 만들어서 별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별 모양이에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별 모양인데, 그별 모양을 이제 따라서 동그랗게 사방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야. 뭐 했다니. 그래서 이 영상을 잘안 찍으려는 게, 동그란 거 하는 걸잘안 찍으려는 게, 저도 막,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안될 때도 있으면 뺐다 다시 해야 돼요. 연결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잘 됩니다. 하다 보면 잘 돼요. 이렇게 동그래졌는데, 동그랗게 코 보이시죠? 코 꿀꿀. 근데 이게 티가 별로 안 난다 싶으면 제가 검은색 실로 이 테두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은색 실로 테두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테두리 검은색 실로 하는 게더 티가 날것 같아요. 하지 말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뭐 여기 옆에도 똑같이 이걸로 연결하고, 여기다 꿀꿀 달아주고, 입은 갈색이거든요? 입도 요 밑으로 해가지고, 얘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은 만들도록 할게요. 어휴, 진짜 떠지면 안 되고. 얘로, 갈색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다음번에 올게요. 이제, 다음번에는 코 달고, 입 만들고, 오고, 이제 여기 턱 밑부분부터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